예장 통합과 합동에 이어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내일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교회의 대응을 비롯해 교단 내부 개혁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제101회 기장 총회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제101회 총회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교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장총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개혁 기념문서, 교회를 교회답게를 발표해 교단 문서로 채택할 것을 헌의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서 교회답게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왜곡되었고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01회 총회에서는 사회 현실에 따른 교회 제도 변화가 다양하게 논의됩니다. 재개발로 피해를 당하는 교회가 늘면서 주택 재개발 사업 피해 예방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늘리고 노회에서 특별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안이 다뤄집니다. 또 한 차례 보류됐던 사회선교사 제도의 도입과 이주민 선교를 위한 외국인 목회자 양성과정 신설, 2018년 시행되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교육,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교회에 직원 정년 탄력 적용 등이 논의됩니다. 시골 교회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평균 연령이 뭐 70세, 67세, 8세 뭐 이렇게 그렇게 가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심우하지 않으면 당회가 구성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지교회의 여성 장로 30% 의무 선출안과 노회별 여성 총대 10% 의무 할당, 여교역자에 대한 출산과 양육 보장 등 양성 평등을 위한 안건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교단 현안도 관심입니다. 한신대 총장 선출 사태는 강성영 총장의 인준은 물론 이근내 이사장의 학력 위조 논란 등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과 맞물려 총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또 해마다 거론됐던 서대문 선교회관 부지 개발 안건이 이번에는 결론이 날지 지켜볼 만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